너는 역대급으로 멀리 가는구나? 직업직이죠.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도 진짜 오랜만이네. 진짜 오랜만에 온다잉. 여기도 잘 안 오는데. 저희 동네에서 배달한 지가 1년이 안 됐거든요. 그렇게 오랜 시간을 장소를 바꿔서 배달한 게 아닌데도 이렇게 내려와 보면서 또 주위 풍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영원한 것도 없고 다 그 사회의 트렌드나 혹은 개인의 니즈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발전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는 이렇게 한 개의 플랫폼만 고수하면서 타는 제 행동 패턴은 되게 미련한 행동 패턴인 듯 한데 뭐 더 좋은 게 나오면 저도 옮기겠지 뭐. 합리적인 선택하셔서 대돈 버셔요 여러분. 6시 5분 전 오늘 축구 때문에 저녁 피크 프로모션이 6시부터 밤 10시까지 붙는다고 합니다. 제가 배민 관제창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아니니까 팩트는 아닌데 그래도 제가 뇌피셜로 막 떠들자면은 솔직히 한집 배송도 주문이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알뜰이 더 많지 않을까요? 아마도 한집 배달은 무료 배달이 아닌 경우가 많을 텐데 제 생각입니다.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렇게 프로모션 보너스를 줄 때 당연히 단건 1,000원이 메리트가 있을 수 있지만 알뜰에다가 400원, 600원 뭐 버는 것도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다는 게 우예의 철학입니다. 요즘은 이렇게 그냥 마음에 드는 콜 타면서 시간 때우는 게 제일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. 야탑동에서 저녁 피크를 맞이하면서 느낀 점은 마음의 지도를 조금 더 넓히고 융통성 있게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네요. 저도 꽤 넓은 편인데 이게 조금씩 사람이다 보니까 좁아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.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치를 조금 더 내려놓는 악수를 두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물론 저는 충분히 악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은 아무 말 대잔치가 맞습니다. 아, 오늘도 빡세게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계시는군요. 맛있는 거 사 먹을 때의 돈은 아깝지 않지만 주차비는 아까운 법이지. 저도 경차를 타면서도 홍대 같은 데서 급지가 높은 곳에 주차를 하면 아무리 감경을 받아도 비싸더라고요. 그럴 땐 좀 빡세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이해도 되는데 그렇다고 뭐 저렇게 대놓으면 너무 경우가 없지. 주차가 어렵긴 하더라고요. 어딜 가나 수도권이랑 서울은 쉽지 않아. 지방은 뭐 지역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지방 가서 그렇게 주차하느라 힘들었던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. 한편으로는 되게 슬픈 이야기네. 점점 이제 수도권으로 몰린다는 뜻이니까 사람들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 아닙니까? 그걸 뭐 어떻게 막어. 저는 깊은 사회생활과 인생의 경험이 있는 건 아닌데 그렇다 보니 뭐 자꾸 기독교에 빗대어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교회도 보면은 안타까운 얘기지만 다들 진정으로 그 복음과 구원에 그렇게 관심이 없거든.
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, 내가 축복받는 거는 다들 관심이 많은데 그 복음에 대해서는 진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. 아무래도 사회도 똑같이 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사실 그거는 죄는 아니니까. 저도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서 이렇게 수도권에서 살고 있는데 남들이 사는 걸 갖고 뭘 할 수는 없죠. 뭘 한 적도 없지만. 아, 근데 저도 지방 사람이지만 아. 됐다. 나의 편협한 경험으로 모든 것을 일반화하지 말자. 여러분들은 좋은 경험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